안녕하세요, 찌롱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 컨텐츠는 무엇이냐? 여러분의 초고속 충전기는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핸드폰은 S22 울트라 핸드폰이죠. 22 울트라가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핸드폰이죠. 그래서 45와트까지의 그런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. 이제 25와트짜리와 이 45와트짜리 이거는 다른 제품이거든요. 코다리라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45와트 충전기예요. 근데 45와트 충전기를 쓰더라도 충전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25와트가 과연 45와트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충전 속도가 그걸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 울트라에 들어있는 이 충전선. 이 충전선을 가지고 과연 이 45와트 충전기로 충전이 될지 신지모르의 100와트짜리죠? 100와트짜리 충전선이 있고요. 60와트짜리의 충전선이 또 있습니다. 과연 어떤 속도의 차이가 있는지 전류 속도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전기를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현재 제 핸드폰에 양은 22%입니다. 보통 저용량일 때 최고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. 먼저 25W 이 삼성 충전기를 먼저 꽂아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25W 충전기를 꽂고요. 이 울트라 그 핸드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케이블로 한번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꽂아주고요. 케이블 끝에 부분을 여기다 꽂아줍니다. 이 테스트기죠. 그 다음에 바로 꽂아주면은 속도가 나오거든요. 전류가 얼마나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. 웰컴 뜨고요.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24.2, 24.2가 나오죠. 네, 25와트짜리가 충전 속도가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 60와트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60와트짜리의 선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요. 초고속 충전이라고 다 뜹니다, 뜨기는. 22.3, 22.8, 뭐 이렇게 나오죠?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100와트를 한번 꽂아 보시죠. 100와트의 충전선으로 케이블로 한번 100와트짜리입니다. 100와트짜리는 보니까 23.8, 거의 24, 이렇게 23에서 24 이렇게 나오죠.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순정 그 케이블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. 보시면 굵기가 달라요. 그 다음에 이게 60와트 선 두께, 이게 100와트 선 두께입니다. 차이가 확실히 나죠?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옵니다. 제가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45와트짜리를 테스트해 볼 차례죠. 45와트짜리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45와트짜리로 이 정품 들어있는 이 선을 꽂아 보겠습니다. 22 울트라에 같이 함께 들어있는 충전선으로 과연 25와트의 파워를 보여줄지. 빨간색 올라가고 있죠? 25.4. 25.4. 25.4 정도 나오네요. 그러니까 아까 전에 24V 짜리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예, 아주 미미하게 이 45W의 속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. 이거는. 그다음 60W, 60W 선으로 45W 충전기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60W 한번 25W를 넘어설 것인지. 55V는 똑같이 표시되고요.
아까 25점 몇 나왔죠? 24.1, 24.7. 네.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정품 충전기 선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. 네, 정품 충전기 선과 이 60W 지원 선이 약간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. 네,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45W짜리 충전기이기 때문에 제속도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저도 좀 약간 놀란 부분인데 이 60W 선이 거의 좀 테스트를 해봐도 제속도가 안 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45W 충전기를 쓰든 25W 충전기를 쓰든 똑같은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45W 충전기 이 100W짜리 이 100W짜리 예, 한번 케이블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저도 그랬지만 60W를 쓰면 이 45W를 커버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, 100W 속도 충전 25% 완료까지 55분 나오는데요. 네, 꽂아 주십시오. 25가 넘어갔죠. 31, 최고 31을 찍고 28.8. 예, 평속으로 나오네요. 28W 정도 나와요. 그러니까 아까 전에 24에서 25W를 25W가 나왔던 고 60W나 22 울트라에 들어있는 고 케이블로는 이 45W 충전기를 커버하기가 어렵다. 테스트로 확인이 된 지금 상황이고요. 9V에 3.16A가 나오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충전하시려고 하는 분은 60W 케이블을 살 게 아니고 네, 100W짜리 케이블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. 45W 충전기만 사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. 오히려 정품 케이블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저 싸제 60W보다 약간 암페어가 높아서 그런지 여기 보면은 정품 케이블은 25.5, 25점대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 25. 그러니까 이게 좀 가다 보면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25 정도를 찍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품 케이블이 좀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줄 수 있다. 이 60W 다른 케이블보다는. 근데 이제 케이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속도가. 왜냐면은 그 암페어 수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버전이 다르면은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